지부장님들 섬기시는 교회마다 또 많이 바쁘시고 마이크를 쓰시고 어떻겠습니까? 아, 예. 아, 마이크를 좀 틀어주세요. 아, 편 겁니까? 아니, 전화해 주십시오. 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또 주말이고 뭐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부산 지부장님들과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목사님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한 것처럼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은 전국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활동가라고 해서 지역의 목사님들이 활동가 공식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법적으로도 준비를 해서 NGO 자격으로 지역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NGO보다도 지역 활동가를 많이 배출했고 지금 저희들에게 회원가입된 목회자들만 6,750명이 되는 참 그런 귀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구에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데 가서 협약을 했습니다. 선진국보다도 더 과감하게 선언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뭐 허가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또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좀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말 할 건 없지만 좀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어떻든 지금 뭐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또 관계되는 구청과 구청장과 뭐 관계되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허락한 일들을 반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어떻든 우리가 나누기 보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 운동은 성공적으로 끝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본부에서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MOU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부장들의 갑작스러운 걸로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또 관계되는 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이런 그 NGO에도 위기 질서가 있는데 이사장 또 법부에서 결정한 일을 허락도 없고 의논도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든 논의를 할 것이고 오늘은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나눔이 지역활동가와 함께 이 해상풍력이 성공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지구장님들과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